Welcome back to my channel. 핫한 서머 쿠션 새로 드릴 때 되지 않았나요? 여름 쿠션 요거 보고 사시라고 따끈따끈한 살까 말까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또 조만간에 가족여행으로 푸켓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어떤 걸로 픽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협찬 광고 없는 살까 말까 시작해보러 가봅시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학교 다닌 지는 꽤 오래됐지만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투쿨포스쿨의 신상 쿠션입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뜻당 픽싱 누드와 픽싱 커버를 가지고 왔어요. 특히 픽싱 누드 쿠션은 유튜버 레오제이님과 투쿨포스쿨이 콜라보해서 제작한 쿠션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이 궁금 요정이 이 데이지상이 픽싱 그 커버 쿠션까지 겟도해왔습니다. 패키지는 무난무난하고 깔끔한 무광 케이스예요. 픽싱 누드는 베이지 핑크, 픽싱 커버는 연그레이 컬러로 나와서 색상으로 타입을 구분할 수 있고요. 픽싱 누드와 픽싱 커버 둘 다 색상 라인업은 같습니다. 저는 쿨 페탈과 웜 아이보리 두 가지 중 골라 쓰려고 다 구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더 밝고 홍조를 잡아줄 수 있는 쪽은 쿨 페탈이에요. 특히 전 여름에 볼따구에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쿨 페탈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하신상인 픽싱 누드, 아주 조금만 찍어 발라주면 매끄럽고 실크같이 피부 표현이 되는데요. 팡팡 두들겨도 밀어서 발라도 물구나무 서서 투월킹을 하면서 발라도 어쨌든 예쁘게 발린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초보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고요. 얇게 발리는데 피부결 요철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보정해주고 커버력도 중간 정도는 보장해줍니다. 여드름 흉터나 붉은 잡티는 10%에서 20% 정도 비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 속에 윤광이 알차게 도는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름에 쓰기엔 아무래도 금방 윤기가 과해질 수 있어서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부결이 엄청 좋아 보이고 뽀얗게 표현돼서 여름에 가벼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옆에 픽싱 커버를 발라서 픽싱 누드와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픽싱 커버의 경우 제형 자체가 더 밀도 있고 촘촘하고 밀착력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르면 고정이 빠릅니다. 다만 피부결 요철보다는 커버력 중심의 제품이란 것이 확 느껴졌던 게 조금 투박한 표현으로 피부결을 부드럽게 보정하기보다는 풀처럼 딱 붙여서 커버력을 높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두 겹 덧바르면 잡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커버력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제형이 픽스된 후에 덧바르면 바로 뭉치고 밀립니다. 삐빅, 얇게 한 겹만 밀어가면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밀어서 발라야 훨씬 더 얇게 발리고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요거 상세 페이지에는 뭐 세미 매트다, 뽀송하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생각보다 뽀송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한테는 이 커버력이 높고 피부 표현 덜 예쁜 픽싱 누드 같은 느낌? 저한테는 이 픽싱 누드가 훨씬 상위 호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픽싱 누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파우더 처리를 하면 마스크에 묻어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해도 픽싱 누드는 수정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장점이에요.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해서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요. 대신 픽싱 커버는 한번 고정되고 나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바르고 나면 수정하려고 해도 막 벗겨지고 뭉치기 때문에 수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픽싱 누드의 별점입니다. 윤광이 도는 실키한 표현으로 피부 표현 별 4개, 커버력 별 2개, 모공 요철 별 4개, 지속력 별 4개입니다. 극지속만 아니라면 이 파우더 처리 후에 여름에도 쭉 잘 쓸 것 같은 쿠션이에요. 특히 건성 복합성은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아서 강추합니다. 두 번째로 픽싱 커버의 별점, 피부 표현 별 3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요철 별 2개, 지속력 별 4개입니다. 커버력이 필요한 복합성에서 지성 타입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매트하진 않아서 극지성 분들은 파우더 처리가 필수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이번 투쿨포스쿨의 신상 쿠션 2개, 픽싱 누드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픽싱 커버는 글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한창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죠. 힌스 쿠션의 차기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메쉬한 쿠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제형이 밀착력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 위에 둥둥 떠있다라는 그런 사용감이 많아서 막 선호를 하진 않는데요. 힌스 쿠션은 꾸준히 좋은 평을 받아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다는 거. 일단 케이스 색도 절제미와 깔끔한 색상이 돋보여서 좋았고요. 제형은 묽은 무스 같은 촉감과 발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무스를 녹여 바르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버터처럼 실키하게 발립니다. 밀어 바르면 고정되면서 쫙 하고 밀착되는데요. 바른 후 5분 정도 지나서 세미매트 벨벳한 피부 표현이 완성된다는 거. 이것은 매직? 오우, 이 쫙쫙 붙는 밀착력은 뭐지? 커버력은 중간 정도로 정말 얇게 발리고요. 피부가 가볍지만 대신 요철 커버는 살짝 떨어져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써본 것 중에 유분기 잡는 표현만큼은 이거 최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번들거리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듯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대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형이 잘 벗겨져요. 마스크에도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좀 묻어남이 있는 거 보이시죠? 벗겨지면 티가 꽤 많이 나니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력이 높아지고 오래 뽀송뽀송하게 다닐 수 있는데요. 여름엔 파우더 하시고 가을 겨울엔 그냥 다니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사실 파우더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뭐 수정 화장하긴 좀 힘들겠다, 워낙 밀착력 좋아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정 화장이? 이게 되네? 분명 고정돼서 밀릴 줄 알았는데 수정하려고 딱 갖다 대면 버터처럼 다시 사르르르. 힌스 세컨스킨 매쉬 매트 쿠션의 별점입니다. 무스는 곱게 밀착시켜 발랐더니 벨벳. 피부 표현 점수는 별 5개입니다. 커버력 별 3개, 모공요철 별 3개, 지속력 별 4개. 파우더 처리 안 하면 지속력 조금 떨어져요.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라면 여름에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분기를 잡고 싶다 하면 강추고요. 일단 피부 표현도 뽀얗고 예쁘고 꼭 그렇게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이랄까? 이번 힌스의 신상 쿠션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완전 정착해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 나타났어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름을 뭘로 짓지 하다가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브랜드 네이밍의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네이밍은 전체적으로 메탈스럽고 무채색의 패키지 디자인이 특징이죠. 이번 쿠션도 깔끔한 느낌인데요, 은근히 신경 많이 썼구나 했던 점이, 보통 이런 메탈릭한 케이스는 자국 잘 생기잖아요. 요건 깔끔하게 지문 자국도 안 남습니다. 21Y 컬러를 얼굴에 발라봤는데요, 처음엔 바르자마자 왜 이렇게 파우더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유분 흡착이나 고정력을 높이는 다공성 파우더 입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바르자마자 엄청 매트하고 확 픽스됩니다. 밀착력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는 되어서 얇게 발리는데 커버가 잘 된다는 거. 대신 바른 직후에 이 파우더로 코팅한 느낌? 살짝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에어컨을 많이 트는 곳에서 오래 있는 경우엔 여름에도 건조할 것 같습니다. 대신 얘는 오래 봐야 기특한 쿠션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나면 유분과 섞이면서 표현이 예뻐지고 피부결도 부드러워 보여요. 마스크에 묻어남도 거의 없는데요, 파우더 처리까지 해버리면 그야말로 슈퍼 매트. 요즘은 이렇게까지 파우더리한 제품은 잘 안 나오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작정하고 매트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네이밍 레이어드 핏 매트 쿠션의 별점입니다. 피부 표현은 완전 매트, 파우더 처리하면 더 매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서 별 3개입니다. 커버력은 별 3개, 모공요철 별 2개, 지속력은 별 4개로 지성 피부 타입에게 추천합니다. 저도 복합성 피부고 여름일 때 좀 번들번들하긴 하는데요, 이건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건성 피부시라면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성 타입이다, 특히 극지성이다 하시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표현이 예뻐지는 쿠션이에요. 대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시지만 글쎄를 줬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여름에 막 새로 나온 쿠션들을 리뷰해봤는데요, 푸켓 가서 또 겟레디미도 찍어올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